조성들을 체포했습니다. 이 친구가 영 자백할 생각이 없네요. 아시죠, 조성들? 몰라요만. 그런 사람. 조성들은 안다 그러던데 왜 대표님 모르실까? 알아도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아주 막역한 사이라 그러던데. 서울성 거리도 많이 했고 술자리도 뭐 꽤 했다던데. 내가? 내가 그런 인간이랑 어울릴 사람으로 보여요? 그런 스트레인가 나랑? 서로 얘기하다 보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알겠지. 잠깐이에요. 응, 조성도 데리고 들어와. 뭐야? 지금 내 허락도 없이 돼지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예요? 아유, 얼굴 잠깐 보고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. 빨리 끝내셔야지. 많이 기다리셨는데. 응, 성대. 다시. 당신이 날 안다고요? 조성대, 한번 컨테이닝 박스에서 죽을 뻔했던 거 우리가 구해준 거 기억나지?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?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? 난 참고인이라고 해서 그냥 참고인 진술만 하러 온 것뿐인데. 영상은 붙잖아! 누가 죽이려고 했냐고. 우리가 눈앞에서 봤잖아. 그것도 아니라고 할 거야? 에? 새끼. 오 대표가 뭐 죽이라고 했다는 거야? 모르죠. 나 같은 쓰레기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? 박근원을 죽이라고 시킨 사람이겠지. 네가 잡혀서 자기 얘기를 할까 봐 널 죽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? 왜 자꾸 시선을 돌려냐? 우리 지금 너한테 묻었다. 그만. 이 양반들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. 내가 직접 물을게요. 이봐요.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? 그리고 박건우를 죽이라고 시킨 사람도 나예요? 대답을 해! 아니면 아니다! 김은기다!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데? 어? 빨리 대답을 하세요. 당신 맞잖아.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. 난 분명히 이 사람 모른다고 말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앞으로는 제 변호인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예, 그럼. 그래야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지혁 형사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그 기억력이 나쁜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전에 내게 했던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.